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또 목도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좀 더 다른 좀 특이한 목도리로는 한번 짜보도록 할 거예요. 네, 패턴이 이때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슬립 스티치만으로 만든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커다란 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요거 20호 바늘입니다. 평소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끝부분도 이렇게 요새 약간 유행하는 테슬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줘 봤는데요. 네,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이거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요.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사용한 털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티브 트위스트에서 나온 털실이고요. 75m당 100g 짜리입니다. 네, 리코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보면은 10호 바늘을 사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80% 폴리아크릴이고요. 20% 알파카로 돼 있는 털실입니다. 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제가 온라인에서 세일가로 좀 굉장히 싸게 산 제품이라서, 네, 가격은,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컬러 보시면은 21입니다. 자, 그럼 중간 부분에서 시작 부분 찾아서 이제 뜨개질을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산호색 털실로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호 바늘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큰 바늘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사슬 스티치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요 정도로 너비를 해줄 거니까 이제는 큰 바늘로 좀 이따 바꿀게요. 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구멍에 넣어서 슬립 스티치 해줄게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을 빼서 꺼내주고요. 이렇게 네. 더 작은 바늘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큰 바늘로 해도 지금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어요. 촘촘하게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위에 한 줄 해놨고요. 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12호 바늘을 작은 바늘로 시작한 게 이런 이유예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줄은 작은 바늘로 해줘야지 그 뒤에 굵은 바늘로 했을 때 이렇게 잘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바늘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는 체인 올려줘야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여기다가
네. 계속 반복을 해서 완성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 줄. 이제 계속 반복이죠? 네. 이제 지금 몇줄 해가지고 이만큼 나왔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2m가 될 때까지 해줬습니다. 아,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예쁜 색이네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해줄게요. 네. 실을 좀 잘라내서 이렇게 자, 대보고요. 길이 맞춰서 잘라줄게요. 자, 이제는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매듭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매듭 지어줄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길이만 좀 맞춰서 좀 귀찮지만 잘라주신다면은 그 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끝쪽에 구멍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매듭 지어야겠죠? 네, 한쪽 잘 끝났고요. 예쁘네요. 네, 반대쪽까지 네, 완성을 해줬습니다. 첫 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예쁘게 테스트를 달아줬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DIY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목도리짝이나 또 재밌는 DIY 영상들 감상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